4월 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톡 치면 음악이 나옵니다. 색깔을 따라 건반을 톡톡 치면 음악이 완성됩니다. 연주에 열중하고 있는 이곳은 의정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스마트 학습실입니다. 혼자 또는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스마트 테이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악, 미술, 숫자 놀이 등 손가락을 움직여 다양한 인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실내 스포츠와 다양한 인지 발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학습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옆에선 신체를 움직여 할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천천히, 느려도 괜찮은 활동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면의 경치를 감상하며 조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는 심심하다면 스포츠 교실로 옮겨봅니다. 이곳에서는 신체 활동을 아주 크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면서 이용자분들이 실내에서 체육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신체 능력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여기 언제 가냐고 할 만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오는 거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도 많이 늘어났고요. 의사소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들은 전철을 타고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이곳을 찾아오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한 휴식 공간이 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28일 보령 최진복 법률사무소에서 복지TV 충남방송 고문 변호사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에서 주최한 이날 위촉식은 최칠원 사장을 대표로 최진복 변호사를 복지TV 충남방송 고문 변호사로 임명하는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문 변호사로서 위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활용이 돼서 도움이 될수 있다면은 저로도 뭐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잠을 청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최진복 변호사는 고문 변호사로 된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하며 앞으로도 계속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사고로 집을 잃은 수혜자를 선정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사랑의 집 입주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안군의 사랑의 집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10채의 집이 지어져 수혜자들의 큰 만족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입주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진안군 사랑의 집에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신축 주인공은 2019년 안타까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기존 헛간 옆에 컨테이너를 달아 화장실도 없고 난방조차 잘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이었으며 3개월간의 후원금 모금으로 자재를 구입했고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약 40일간 사랑의 집 신축이 진행돼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새롭게 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 사업이 우리 주변 숨어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